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방구석 외신 보실 때 구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취소되어 있다는 분들 많습니다. 좋아요도 항상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구독 안 하신 분한테도 이 영상이 많이 추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찾기 힘들다라는 분들은 알림 그걸 눌러놓으시면 제가 올릴 때마다 알람이 뜹니다. 그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틀어넣기 운동 참여해 주시면 방구석 외신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미국 대선은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게 그냥 목숨이라는 게 그냥 은유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목숨 걸고 그 다음 재산, 전재산 다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행정명령 만일 발동돼서 처리되면 재산 몰수 당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목숨과 전재산을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쪽이 다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 세계의 총만 안 들었지 3차 세계대전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전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이 만나서 투표를 했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측의 주의회가 또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이제 선거인단이 두 세트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다섯 개 주 말씀드렸는데 더 늘었습니다. 경합 주인 여섯 개 주와 플러스 뉴멕시코까지 일곱 개 주에서 Alternate Electors 대체 선거인단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에 투표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 두 세트가 상원으로 가면 이게 인준이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주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대체 선거인단 얘들은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아웃돼버리는 건지, 자, 거기에 대해서 헌법학자가 방송 인터뷰한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존 이스트먼이라고 헌법학자인데요. 뉴스맥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앵커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두 세트의 선거인단이 올라가서 경쟁하는 이런 일이 있었냐?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헌법학자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다.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있었다. 라는 겁니다. 1960년에 선거를 할 때 케네디가 이겼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와이의 주지사는 닉슨을 인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회에서 따로 모여서 선거인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에게 투표를 다 했어요. 지금과 거의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상하원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상하원에서 케네디 선거인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와이 주지사가 다시 케네디 승리로 인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96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60년에는 한 개 주, 하와이 주에서만 선거인단이 두 세트가 나왔는데 지금은 일곱 개 주에서 두 세트의 선거인단이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도 바이든 윈, 트럼프 윈 두 세트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세트 중에서 어느 선거인단을 선택할지 여기에 대해서 세넷 하우스 상원 하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선거인단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러면 objection in writing 글로 써서 반대하는 것을 제출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세넷 하우스가 다 회의를 따로 해서 accept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overrule 이거는 그냥 버릴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앵커가 물어봐요. 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만이 가진 특별 권한을 얘기하고 있다. Special power 얘기하면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를 시행하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헌법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외국 세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말 믿을 만한 증거들, credible evidence가 나온다면 그러면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학자 need to be counted based on the evidence
and the statutory violations that are presented at the time. The way that works is there would be objections in writing submitted to counting a particular slate of electors, and the House and the Senate would then convene in their separate chambers and decide whether to accept or overrule the objections. 지금 목숨과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도미니 용룡의 CEO가 미시간 히어링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John Paulus인데요. 이 히어링도 엄청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짧게 뭐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 도미니 용룡 시스템의 CEO는 나와가지고 이거는 도미니 용룡이 잘못한 게 아니고 거의 휴먼 에러다. 사람들이 실수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도미니 용룡의 문제가 아니고 카운티의 문제다. 선거를 관할하는 카운티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우리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이 승리했다 이렇게 나온 미시간 주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이건 incorrect counting이고 정확하지 않은 카운팅일 뿐이고 이건 휴먼 에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Once we certify, the county has everything in control.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procedure, 과정을 끝내면 그 다음에는 카운티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관할 수 없다. We lose control of the softwa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이 없어진다. 카운티가 관장하는 거다. 그래서 카운티로 다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연결하면 안 되지 않냐. 그 개표기에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CEO가 딱 한 말이 그 도미니 용룡 시스템은 were not designed to connect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연결되게 디자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impossible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다는 말을 안 해요. 이 hearing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은 선서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잘 지켜봤더니 뭔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impossible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시스템은 인터넷에 연결되게 디자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도미니 용룡 시스템 가지고 그 투표를 자 A한테 투표했는데 이걸 B로 바꾸는 그 동영상 많이 나왔었잖아요.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보셨죠? 그런데 결국은 이 도미니 용룡 시스템 그 CEO는 아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고 human error 사람들이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Certify at the federal level. That's when we lose control of the software. It is transmitted from the independent certification agencies to the counties, and then it transfers into the county's chain of custody. The committee chair asked the CEO to confirm that rank choice voting is part of Dominion systems. In such a system, not all votes are counted equally. Rank choice voting is a requirement in some jurisdictions. It was not used anywhere in Michigan, and this is something that an independent test authority choice voting is a requirement in some jurisdictions. It was not used anywhere in Michigan. And this is something that an independent test authority can easily verify. 그리고 Amistad Project 여기에서 Phil Klein이라는 이 사무총장이 election data, election 관련 선거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지 말라고 경합주들의 소송을 다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삭제를 해버리면 나중에 증거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삭제하지 않도록 하는 소송 내겠다 했고 이 필 클라인이라는 분은 지금 아미스탓 프로젝트를 대표를 하고 있지만 이분은 실제 캔자스주에서 법무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만만한 분이 아니죠. 그리고 또 소식이 있는데 CNN이 5천만 달러 소송에 걸렸습니다. CNN에서 50 million dollar lawsuit. 500억 원입니다. 500억 원 소송 걸렸는데 이거 누가 했느냐? 미 국방장관 이번에 대행으로 된 크리스 밀러 있죠? 대테러 전문가 크리스 밀러의 chief of staff 카샤 파텔이라는 사람이 CNN 상대로 5천만 달러, 500만 달러가 아니고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원 소송을 걸었습니다. CNN이 명예훼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NN이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unfounded left-wing political narrative. 근거도 없는 좌파 정치 성향의 이야기를 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음모론자로 자기를 몰았고 이렇게 좌파 성향 정치 내러티브로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5천만 달러, 우리 돈 500억 원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의 피고는 바바라 스타, 제크리 코헨 등 5명의 CNN 기자 플러스 CNN 방송사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500억짜리 소송을 CNN이 지금 당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돌아서면 또 뉴스가 나오고 돌아서면 또 뉴스가 나오고 다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방구석 외신에서 이 뉴스들을 잘 지켜보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증언이나 이런 데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것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격하게 동감하는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